그 왕궁에 관련해서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좀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과 그 아들들, 그 사사들이 만약에 좀 보기에 좀 불만족스러웠다면 하나님께 좀 다른 사사를 달라고 하면 됐지. 왜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왕을 갑자기 하나님께 구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제 그 왕을 구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고생문이 진짜 이제 열리기 시작할지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꺾어주시면서 왕정 시대를 왜 허락해 주셨을지 그두 가지를 좀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백성들은 왜 요구했고 하나님은 왜 들어주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이제 깔려가면서 인간 세상이 자꾸 혼란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량한 그런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강력한 왕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저는 약간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 탕자가 투정을 하고 막 자기 걸 챙길 때 아버지가 굳이 야, 이 자식아 해가지고 타박을 안 주고 아이의 그 투정을 다 받아주고 허용을 하잖아요. 그 아이 고집을 안 꺾고 아이가 갔다가 결국은 돌아올 걸 생각하고 끝까지 허용을 하고 참아주는 그 탕자의가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허용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깜짝 놀라셨어요. 순서가 바뀌어서. 저는 거기서 일단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우리 좀 인간이 다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인간이 사실은 그 사사기에서도 뭐냐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또그 어려운 상황에 이유를 갖다가 항상 밖에서 찾아요. 자기한테 밖에서 쳤다 보니까 주위를 봐요. 딴 나라들을 보니까 다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왕만 있으면은 우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왕을 요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왕을 세우시면서도 신명기 17장 같은 데 보면 이미 신명기에 왕 얘기가 나오거든요. 왕이 서려면은 그 왕한테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그 율법을 항상 옆에 둬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게 하라라는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을 반복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아시고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왕 세우는 거를 경고를 하시면서 허락하시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동시에 인간의 약점 또 하나님은 인간의 약점을 통해서도 알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먼저 좀 성경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왕정을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어요. 장로들이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그 장로들이 와서 왕권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상 8장 11절 이하에 왕의 제도를 얘기해 주잖아요. 왕이 세워지면은 다 빼앗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토, 노비와 종, 나귀와 양떼. 그러면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너네도 그거 빼앗겨.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왕정을 요구했던 주축 세력들은 상류층들이고 부유층들이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어. 근데 이거를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지키고 싶어. 그래서 중앙정부에 왕권을 세우면 싸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싸울 사람이에요. 사울은 남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이 두 개가 아니라 키가 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준수하더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싸움을 이끌 자예요. 그래서 왕정의 출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산,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의 합법적인 어떤 싸움꾼을 주변 나라들도 보니까 다 있던데, 우리도 하나 세워주시오.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질적인 소유를 위해서 신앙을 버린 거죠. 네. 그러나 역시 왕정은 무너지게 되죠. 네.